비포장도로를 달리느라 쉴 새 없이 덜컹거리는 달구지. 그래도 학교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집을 출발한 지 30여 분 만에 사탕수수 농장 마을에 들어선 윌슨네 남매들. 들판을 가로지르고 모래밭길을 지나 무사히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마는 달구지를 타고 집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데리러 온답니다. 윌슨이 다니는 학교는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교실이 하나뿐이라 전교생 30여 명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합니다. 올해 3학년인 윌슨은 수업에 아주 열심입니다. 선생님과 학교 측의 배려로 목장 일도 돕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된 윌슨.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윌슨은 목장에 나와 아빠를 돕습니다. 홀로 40여 마리의 젖소를 돌봐야 하는 아빠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매일 우유를 짜고 소 먹이를 주고 건강 상태도 일일이 체크해야 합니다. Estoy bañando, buen día. Porque si no se mueren. Si las garrapatas mucho le chupan la sangre. 목장 주변이 아마존 정글 지대다 보니 모기며 해충들이 극성입니다. 제때 소독이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전염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아직 어려서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윌슨은 아빠를 따라다니며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머리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목장에서 자란 윌슨에겐 소 모는 일이 식은 죽 먹기라네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장은 윌슨의 놀이터였습니다. 소들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요. 그래서 소를 돌보는 일이 노는 것처럼 신나고 즐겁습니다. 소를 아끼고 사랑하는 소년 목동 윌슨. 제 몫을 거뜬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늘 미안한 엄마. 그래도 엄마를 위로하는 건 이제 겨우 10살이 된 여섯째 윌슨입니다. Él prefiere, dice él, yo la voy a ayudar, mamá, me va a comprar mi casa y trabajo. Tengo que trabajar y ayudar, me ha dicho. Porque
porque mi otro hijo no ayudan en nada. Ellos se van, se olvida de uno. Y él no, él dice, algún día yo voy a ser joven, voy a trabajar, voy a comprarle para su casa, me ha dicho. Así. 착하고 의젓한 윌슨, 이 소년 목동에게 비보이 형들이 할 말이 있답니다. 윌슨, 형아들이 너랑 와서 많이 시해주고 편해졌지. 이제 너가 소원이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한테 소원을 말해. 우리가 그 소원을 이뤄줄게. 윌슨, 소원이 뭐야? 소원. 좀 더 떨. 의사가 되고 싶어. 왜? 의사는 왜? Para cuando se me enferme mi hermano, mi nieto, yo lo curo. 오. 귀찮네. 기특해, 기특해. 확실히 이런 데 사는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족 생각도 되게 많이 하나 봐. 네. 어린애인데. 귀여워. 뭐 갖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있어? 레갈로? 제일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거 뭐 없어? 잘 생각해봐, 많을걸? 형들의 제안에 고민에 빠진 소년. 너무 많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좋을까? 아무거나 다 말해봐. 꽃게라. 과연 윌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